기자회견에 참석할 일반인을 모집한다. 생소한 내용의 구인 공고가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충남도청과 계룡시가 지역 행사를 홍보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돈을 주고 일반인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구인 공고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할 일반인 30명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당 3만 원, 당일 전달되는 노트북을 소지한 채 1시간 동안 회견장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이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열린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언론인 간담회였습니다. 행사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응우 계룡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많이 와봐야 한 3, 4명에 5명 정도 오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지 하긴 했는데. 주최 측은 처음엔 홍보를 위해 파워 블로거를 모집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엔 블로거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회견 때 좌석을 채워줄 인원이 필요하다고만 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뒤늦게 행사 대행업체가 자리를 채우려 일반인을 모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청을 오시냐고 했는데 기자가 26명 받고 블로그로 30명이 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블로그를 좀 많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일반인 쓴 것 같아요. 이제 이 대행사가 평가 준 거죠. 충남도청 측은 해당 업체의 계약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